회사의 사장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사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곳은 사장이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집을 비우고 가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못하면 그곳은 가장이 없는 집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던 젊은 해병이 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일은 바로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주요 관련자들을 줄줄이 영전시키거나 총선에서 공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국가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유능한 외교로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 바로 그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네이버 라인을 지금 일본에 빼앗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아니라 자국의 야당의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국민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태도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는 독도를 오기하면서 지도에서 누락했고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은 졸속으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대통령, 대통령의 당연한 기본적 책무에 손 놓은 대통령, 우리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의 현실이 애처롭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에 한없이 무기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